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 영상은 방짜 마이 힐러와 바이탈 팩 리뷰인데요. 제가 몇 달 전에 올렸던 괄사 마사지 리뷰 영상을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셔서 이파리본 스파라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지난번 영상은 이제 셀프 마사지에 대한 리뷰였다면 오늘은 제가 받은 마사지 도구인 방짜 마이 힐러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 제품 두 가지를 꼼꼼하게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총 3가지로 메인 제품인 방짜 마이 힐러, 힐러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 큐어 터치밤, 그리고 씻어내는 팩인 톨레스 바이탈 팩입니다. 먼저 방짜 마이 힐러부터 보여드릴게요. 패키지부터 고급스럽고 본격적인 느낌이 들어서 놀랐던 제품인데요. 박스에는 마사지 방법이 그려진 작은 설명서랑 자주 묻는 질문이 적혀있는 종이 그리고 파우치가 들어있어요. 우선 방짜 테라피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파리본 스파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청동 유기재질 도구랑 아로마 오일을 사용해서 짧은 시간 안에 자연적으로 리프팅과 바디 쉐이핑을 잡아주는 테라피예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제 마사지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방짜 마이 힐러는 이 방짜 테라피의 개발자인 이은경 대표님이 30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디자인한 셀프 마사지 도구로 올해 출시된 가장 최신 제품이에요.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는데 일반적인 괄사는 납작하거나 굴곡이 없는 반면에 방짜 마이 힐러는 3D 디자인으로 각도별로 다른 두께감이라 얼굴부터 바디까지 하나로 마사지를 할 수 있어서 이 디자인이 그대로 테크닉이 돼요. 약간 가오리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머리 사이드와 날개 사이드는 볼이나 어깨, 팔, 다리처럼 면적이 넓은 부위에 사용하기 좋고 꼬리 사이드는 턱선이나 손가락처럼 좁은 부위에 사용하기 좋아요. 이렇게 독특한 디자인인 만큼 공장에서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 전통 기술로 거창에서 4대째 내려오는 장인이 하나하나 연마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양도 독특하고 이렇게 딱 들어보면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져서 힘을 많이 주지 않고도 원하는 만큼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점은 굉장히 편했어요. 근데 얼굴에 이렇게 사용을 할 때에는 이거 자체의 무게만으로도 꽤 압력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진짜 살살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짜 마이 힐러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 제품은 큐어 터치 밤인데요. 단지에 들어있는 밤 타입으로 살짝 잼 같은 제형이에요. 손을 살짝 덜어서 녹인 다음 마사지할 부위에 펴바르고 방짜 마이 힐러를 사용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마사지할 수 있어요. 은은한 아로마 향이 나고 끈적임은 많지 않은데 보습감도 느껴져서 얼굴에 사용했을 때도 부담스럽지 않고 딱 마사지용으로 쓰기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일주일 정도 큐어 터치 밤이랑 이 방짜 마이 힐러를 사용해서 마사지를 해봤는데 아직 그렇게 오래 사용한 건 아니라서 크게 변화가 생겼다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붓기가 많이 빠져서 좀 가벼워진 느낌이 나요. 얼굴뿐만 아니라 어깨와 팔, 다리도 틈틈이 마사지를 했는데 특히 저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다 보니까 어깨가 진짜 많이 뭉치고 다리가 많이 붓거든요. 손으로만 이렇게 마사지를 할 때에는 잘 안 풀리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팔이 너무 아프기도 했는데 방짜 마이 힐러는 이제 바디에 사용하기에도 좋은 사이즈고 손보다 쉽게 압력을 조절할 수 있어서 특히 뭉친 어깨 풀고 다리 붓기를 빼는데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톨레스 바이탈 팩인데요. 씻어내는 타입의 팩으로 머드팩 같은 부드러운 제형이에요. 피부가 비치지 않을 정도로 펴바르고 10분에서 20분 후에 팩이 마르면 씻어내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톨레스는 면역 반응이나 신경 전달 과정에 관여를 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산화질소를 체내에 생성하게 하는 특허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톨레스 바이탈 팩은 사용 후에 리프팅이나 미백, 붓기 완화, 슬리밍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특히 미백 효과를 진짜 확실히 느꼈어요. 일단 확실히 관리를 하는 느낌이 나고 근육통이나 염증이 있는 몸 부위에 사용할 수도 있어서 좀 다용도로 사용하기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팩을 한 다음에 밤이랑 힐러를 사용해서 마사지를 하면 조금 더 개운하고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서 좀 이렇게 처지거나 관리를 하고 싶다 할 때에는 팩 한 다음에 마사지를 하는 게 확실히 좋더라고요. 사실 저는 크게 막 욕심이 없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가동 괄사도 이 정도면은 되게 괜찮다 싶었는데 방짜 와이 힐러는 확실히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하나만으로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쭉 마사지를 할 수가 있어서 항상 손이 닿는 데에다가 놓고 어디가 뻐근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얼굴 마사지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루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바디 마사지는 이제 유튜브에 방짜 마이 힐러 검색해서 나오는 영상이랑 박스에 함께 들어있던 종이에 있는 그림 참고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셀프 마사지를 하는데 도구를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이 방짜 마이 힐러를 진짜 추천해요. 사실 가격대는 좀 비싼 편이지만 그만큼 전문적인 느낌이 들고 또 전신을 관리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셀프 마사지를 자주 한다면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방짜 마이 힐러와 큐어 터치밤, 톨레스 바이탈 팩까지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공유를 해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격대가 조금 있는 제품인 만큼 실제로 직접 구매하기보다 이렇게 리뷰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꼼꼼하게 찍어봤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장기간 마사지 후기를 보고 싶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